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한국 타미야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나사식 미니카 스피드 스톡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나사식 미니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차체 만들기를 아주 심층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때 슈퍼2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후원을 10만원을 해가지고 나사식 미니카를 슈퍼2로 만들게 됐는데요. 보통 나사식 미니카 같은 경우에 스피드스톡은 여기 3등분 된 MS-CC로 많이 합니다. 요 MS-CC로 많이 하는 이유는 저기 보시면은 언덕이 있죠? 지금 제가 이거 종이로 이렇게 이탈하지 말라고 종이로 덮어놨는데 미니카 대회 가면은 저런 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언덕 잡는 게, 이 언덕을 잘 통과하는 게 스피드스톡 대회의 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MS-CC 같은 경우에 모터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 중심 뭐 여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언덕 잡기가 좀 수월하고 속도도 빠르게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MS-CC 요거를 씁니다. 지금이 이제 대 MS-시대라고 해가지고 MS-CC로 거의 다 만드는데, 저는 이 나온지 한참 오래된 이 보기에도 약간 뭔가 없어 보이는 슈퍼2CC를 일단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슈퍼2CC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튜닝할 거 부품 10만원어치 사왔습니다. 10만원어치랑 여기 지금 보시면은 롤러들도 열심히 지금 길들이고 있고요. 자, 일단 롤러 길들이기 뭐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 손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엄지손가락이 아플 정도인데, 일단 닉리스 한 개 요 롤러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지금 롤러 상태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엄지손가락을 계속 지금 그 써가면서 베어링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요 스피드 최강자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스피드 하시는 분들이 요 베어링이 중요하다, 속도에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래가지고 요 엄지손가락 아파 죽겠어 지금. 자, 지금 롤러들 열심히 길들이고 있고 베어링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사온 부품들 10만원어치입니다 10만원어치, 요게 10만원이라니 개비싸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오랜만에 하려니까. 자, 일단 요거 다 분리부터 다 해줘야 되겠죠. 슈퍼2CC 빨간색을 쓸 거거든요. 왜 빨간색을 쓸 거냐면은 건빨로 할 겁니다. 건빨로, 건빨은 왠지 멋있으니까 건빨로 튜닝을 할 건데, 아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사왔지 참. 이거 흑절구, 검정색 절구. 자, 아무튼 요거 다 있는데 뭐부터 해줘야 되냐, 일단 CC 다 벗겨. 여기 베어링들, 아 베어링 아직 덜 길기는, 차축 베어링 더 길들여야 되는데. 이거 제가 만약 대회에서 1승, 요번 대회 1승이 목표인데 슈퍼2CC로 1승 못하게 되면은 지금 베어링을 길 좀 덜 들였는데 지금 끼워서 그런 걸로 합시다.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차축 베어링을 미리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담궈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 줄 있는 베어링 요게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요게 AO 베어링이란 겁니다. AO 620 베어링. 요거를 지금 차축에 쓸 거고, 요거는 그냥 한 개 남길래 기어에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HG620 베어링. 요거는 기어에 쓸 거예요. 자, 일단 차축에 베어링을 꽂아주고요. 아, 얘네들은 길들이지도 못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저는 일단 72mm 중공 샤프트, 긴 중공 샤프트를 준비하고요. 중공 샤프트는 뭐다? 중간에 공간이 있는 샤프트. 보시면은 중간에 뚫려 있는, 중간에 공간이 있는 샤프트. 자, 그리고 제가 휠을 이 건빨로 할 거라 했잖아요. 휠을 위해서 요 킷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요 킷을 보면은 이 빨간색 디스크 크롬 휠, 요 개멋있는 크롬 휠이 들어 있습니다. 요 디스크 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패처럼 다 꽉 막힌 휠이 타미야 휠 중에서 가장 크다고, 이 구경의 사이즈가 가장 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 빨간색 개멋진 걸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휠까지 준비를 했으면 여기서 바로 휠을 꽂는 게 아니죠. 나사식은 휠 뚫기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요 핀 바이스로 이렇게 제 손을 믿으면서, 손의 감을 믿으면서 휠에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인데요. 자, 엄지손가락 아프다. 이 베어링 계속 돌려가지고 엄지손가락 아픈 거 이거 다 그런 건가요? 자, 이렇게 휠을 뚫어줍니다. 휠 뚫렸죠? 자,
이거 휠 뚫는 거 엄청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던데 저는 연산동 팀장님이 휠은 어느 정도도 털려도 된다,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그대로 제 심장에 박으면서 대충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건 너무 털리는데. 타이어는 색깔 있는 하드 타이어를 써도 되지만 앞쪽에는 요 마룬 타이어를 끼울 예정이고 뒤쪽에는 뭐야 이거, 이 건빨 컨셉에 맞게 검정색 소프트 타이어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빨 컨셉 확실히 지켜야 돼. 자, 이렇게. 오, 예쁘다. 뭔가 벌써 예쁘죠. 자, 그리고 이 마룬 타이어 대경 배럴 요 같은 경우에 이 딱 보기에도 이 휠보다 이 구경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 끼우려면 개빡셉니다.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에 담궈둬야 돼요. 자, 따뜻한 물 아니고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이거 지금 라면 끓이는 정수기 뜨거운 물인데 여기 이렇게 담궈뒀습니다. 담궈두고 그러면은 저 고무가 약간 연해지거든요. 그때 끼우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 휠을 끼워주자고요. 조졌다. 개 털리는데. 이거는 실패인데. 그렇다면은 휠 풀러를 써가지고 샤프트를 빼주고. 휠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샤프트가 휜 건가? 샤프트가 휜 거일 수도 있고. 자, 지금 색깔이 지금 여기 막 허옇고 빨개서 그런데 이 정도면은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 상태로 넣어 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아까는 너무 경운기처럼 털렸어. 와씨, 개 털리는데? 큰일 났네. 나 이 휠 쓰고 싶은데. 이 휠 목이 있는 제품들이 휠이 잘 턴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그냥 조립할게요. 이 팀장님이 분명히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어. 이길 수 있다고 했어. 여러분들, 이거 성능을 위해서 바꾸는 게 맞을까요? 휠을. 아, 그냥 이대로 갈게요. 여기에 100원짜리로 이렇게 맞고, 넣어줍니다. 아, 근데 휠 개 털린다. 너무 심하게 털린다. 못 먹어도 렛츠고.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얘네를 꺼내야 되는데 개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운 물에 담궈놨던 얘네들을 빼가지고 지금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얘를 한 방에 꽂자. 두 번 하면 힘들어. 오케이, 한 방에 꽂았어. 자, 오케이, 꽂았어, 꽂았어. 마룬 타이어. 얘는 좀 괜찮네. 앞쪽은 좀 괜찮네. 앞쪽 휠은, 이 휠은 좀 괜찮습니다. 좀 덜 털립니다. 저 뒤쪽 휠이, 휠목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앞쪽은 확실히 괜찮네. 근데 내가 알기로 뒤쪽이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뒤쪽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앞쪽에도 조심스럽게 얘네들을 장착시켜줍니다. 그리고 할 때는 반대편에 100원짜리 딱 넣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격을 어느 정도 두고. 앞쪽은 그나마 휠 털리는 게 정말 덜하네요. 다행입니다. 뒤쪽이 좀 많이 털리네. 조졌다. 휠 털리는 거 물어봐야 되겠다. 네, 여보세요? 네. 형님, 저 지금 녹화 중인데요. 네. 이거 나사식 만들고 있는데 바퀴가 개 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휠을 바꿀까 하고 있긴 한데 슈퍼2일 때 휠목 있는 게 나을까요? 휠목 없는 게 나을까요? 아, 어떻게 하지? 없는 걸로 할까요? 그냥 없는 걸로 해요. 가서 조금 더 빼면 되지. 휠목 없는 걸로. 근데 휠 털리는 게 속도 차이 많이 날까요? 많이 나요. 아, 많이 나요? 네. 그럼 바꿔야 되겠네. 일단 한번 휠을 일단 바꿔볼게요. 네, 바꿔보시고. 예. 안 되면은. 예. 안 되면은 뭐 그냥 털린 대로 나간 거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아, 근데 예. 진짜 많이 차이가, 진짜 속도 차이 많이.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휠 털리는 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이 휠 한 번도 안 쓴 휠이거든요. 요 휠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휠 잘 뚫었는데 휠 여기 털림 하나도 없죠. 근데 이쪽에 샤프트가 터는 걸로 봐서는 약간 샤프트가 휜 것 같은데. 자, 지금 준공 샤프트 없는데 지금 여기는 안 터는데 여기가 털어요. 샤프트가 처음부터 휘었나 보네. 이거 준공 샤프트가 여기는 지금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터입니다. 아, 샤프트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 씨. 자, 일단 지금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만약 샤프트를 또 딴 거를 사러 가면은 오늘 영상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뭐 나중에 샤프트를 바꾸면 되니까. 아유, 준공 샤프트 사러 왔습니다. 다 휘었네요. 에이, 준공 샤프트 또 샀습니다. 아, 휠 털리는 거 짜증나가지고 결국에 샤프트 다시 사왔습니다. 샤프트 3개 사왔는데? 자, 혹시 몰라서 총 6개 이렇게 사왔고요.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프트, 준공 샤프트 버려. 이게 준공 샤프트가 이렇게 정말 잘 휩니다. 이게 이렇게 진짜 잘 휘어요. 그래서 정말 잘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 휠 뚫게 한 게 구멍이 조금 덜 뚫렸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한 번씩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관통을 한 번씩 일반 샤프트로 이렇게 관통을 한번 해주면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관통을 한 번씩 해주기만 해도 훨씬 수월하게 잘 들어갈 겁니다. 아, 이번엔 제발 휠 털리지 말아라. 진짜 제발. 도전! 휠 끼우기! 아니, 휠 잘 끼우기! 와, 휠 끼우는데 2시간을 써버리네. 지금 촬영한 지 2시간 됐거든요. 샤프트 체크기, 72mm 샤프트 체크기에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자, 그리고 이거 휠목이 없는 걸로 지금 바꿨잖아요. 휠목이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걸 써야 될 것 같아. 이건 정말 개취입니다. 개취. 여기에 이 베어링 스페이서 넣어주고 휠을 끼우도록 할게요. 제발 잘 꽂혀라. 조금 꽂아가지고 휠 터는지 확인해보고. 근데 망할 거 베어링 스페이서를 한 개 넣어야 되는데. 베어링 스페이서를 한 장 넣어주고 아까랑 좀 다르게 조금 터네. 자, 보시면은 지금 잠깐 제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합의점을 찾아야지. 지금 제가 뭐 휠 끼우는 공구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도 제 스타일이랑 또 안 맞고 약간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뭐 상당합니다. 좀 틀리긴 하는데 괜찮아. 또 사러 갈 순 없어. 공 끼우고 터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조금 터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도 한번 넣어보고.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왠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디디디디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 잘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오, 지금 좋아. 느낌 좋아. 조금 너무 꽉 끼인 것 같으니까 아주 완벽하게 꽂혔습니다. 아주 이 정도면 뭐 정말 아주 뭐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90점짜리 휠 끼우기 성공. 아, 좋아 좋아 좋아.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충분히 만족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2시간 넘게 이렇게 휠 끼우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공 프로펠러 샤프트. 와,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이거 약간 투스타 TV 역사에 길이 남을 영상인 것 같은데. 요것도 보시면은 요것도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유격이 있는데 프로펠러 이것도 조금 톡톡 쳐가지고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완벽해. 자 아주 지금 완벽하게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랑 다 여기 어디 모아놨는데. 자 스위치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덮개를 덮어주고 모터는 일단 지금 제가 모터를 좀 사놨거든요. 아토믹 모터랑 토크튠이랑 사놨는데 싱글에서는 아토믹이 더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또 토크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둘 다 준비를 조금 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쓰던 거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어차피 모터 길들이기도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그냥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던 토크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9V로 와 얘는 진짜 소리 안 올라온다. 9V 해도 조금 원래 올라갈 만한데 12V로 모터 죽었나? 그래 이래야지. 와 모터 때 엄청 나온다. 이거 진짜 굴러다니던 모터거든요. 와 모터 때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어우 들어보라. 자 얘를 꽂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불소샤프트입니다. 불소샤프트 불소샤프트를 여기 놓고 나 아까 여기 2시간 전이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620 베어링 빼놓은 거 있는데 아 찾았다. 자 여기 베어링을 여기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베어링까지 장착해주고 여기 살짝 쿵 올리고 이렇게 닫아주면은 일단 실시 구동부 조립 끝! 이제 우리 그 스피드 최강자전에서 시속 체크를 했었죠. 시속 체크 네오 건전지로 시속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카라인 네오 건전지 이게 한국 타미야 대회가 이제 알카라인 지급식인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비슷한 성능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장 저렴해가지고 연습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네오 건전지입니다. 그때 팀장님이 34kg 나왔죠? 과연 자 알카라인 네오 건전지로 34kg 스피드 최강자전 연산동 팀장님이랑 같은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3명 중에 잘만 하면 한 3등 안에는 노려볼만 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죄송합니다. 자 34kg 나왔고요. 자 그렇습니다. 뭐 구동부 조립은 오늘 바퀴 끼우는데 정말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정성 드린 만큼 이렇게 보시면 휠이 안 털고 잘 돌아갑니다. 뭐 요것만 해도 만족해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 튜닝 부품들로 마사식 튜닝을 하는 그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뿅.